요즘 드론은 취미생활이나 항공 촬영용으로 인기가 있는 것을 넘어 농작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농민들도 드론 자격증을 따고 농기계를 다루듯 드론을 다루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선박해양 플랜트 기술원의 문을 연 도립거창대학 부설 드론 전문 교육원. 야외에서 드론을 직접 날려보는 주행 실습 교육이 한창입니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로 하가. 교육생들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조종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드론을 원하는 지점으로 옮깁니다. 드론 교육생들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모두 하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면 항공 방제를 해서 좀더 육체적으로 편하게 농사를 짓고 하고 싶어 하지, 옛날처럼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니까. 하동군은 올해 초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과정 수요 조사를 통해 모두 20명을 선발하고 교육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교육은 20명 정원에 2배 가까운 농민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3주 동안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동군은 도내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활용 담당을 만들어 농업 분야의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 적용하면 인력난 해소 및 생산량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미 소나무 항공 방제를 비롯해 씨앗 파종과 방제, 방역 등의 작업을 넘어 꿀벌을 대신한 인공수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오면서 농민들도 미래를 대비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